혹시 배고프냐?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우리 저 독수리가 따라와서 좋다. 나머지 오징어하고 좀 데치세요. 자네 때문에 내가 이 밥등이 이렇게 됐어. 아유, 밥등 아파갖고는 괜찮아요. 아니, 이제 이게 치료해야 되거든. 아니, 냅두면 다 가라앉아요.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 몇 년 동안 운동을 안 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아픈 예가 없어, 이렇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건 자네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살 빼라고 하니까, 신랑, 그러니까 상이 오기 며칠 전에 급속해하는 거, 이걸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고. 변화치기 운동. 예, 그러니까 이제 상이 오면은 이제 말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렇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먹어, 이제 빨리. 부엌 일을 잘해. 사실 한서방님 못하는 게. 맞아, 못하는 거. 밥 먹기 전에요. 챙겨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챙겨야 될 놈 한 놈이 있어요. 누구? 복실이. 아이고. 아유, 복실아. 아유, 엄마가 부르니? 앉아. 앉아, 복실이. 앉아. 기다리고 있어. 이거 또 아까워가지고 다 쓰다니 또. 아, 일거리 만들었네. 제 좋아가지고 저 처음 흘리는 거 좀 봐.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 계란하자. 계란 하나 이제 딱 국물을 줘야 이제 얘가. 그래야 먹는다고? 맛있게 먹어. 저 입맛 따시는 거 좀 봐. 자, 먹어. 얘가 먹어야 이제. 희한하네. 저도 숟가락 들고 먹죠. 아유. 근데 네. 복실이가 항상 습관이 거기다 그걸 뭘 줘야지 먹지 뭐 순대라든가 뭔가 이렇게 토핑이 안 되면 안 먹어요. 저희 강아지는 있어. 특별식 있죠. 상추. 상추? 상추? 강아지들 채식 잘 안 먹는 거. 저희 특별하게 줄 일 있으면 상추를 주고. 그냥 상추 하나만? 다발로. 다발. 다발. 다발로. 다발 먹어요? 다발로 그냥? 네, 상추도 먹고 낙엽도 먹고. 채식을. 낙엽? 낙엽이요? 저희는 상추 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물개처럼 어머머. 이렇게 누워가지고 상추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머머머 너무 기뻐가지고 상추를? 예. 희한해. 저도 고깃집 가서 상추 남으면 싸가지고 어떤 얘기 아이 뭘 그거를 싸가냐고 아니 우리 개 주려고 하니까 아유 무슨 핑계대기야 진짜 얘가 먹어야 이제 저도 숟가락 들고 먹죠 아유 무슨 일이로 나오는 거예요? 복실이를 생각하다가 많이 시장하셔서 한번 좀 드시죠. 아? 좀 드시죠. 뭐 달라고? 드시라고요. 아 지금 글쎄 속이 안 좋은지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하나도.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먹었지. 밥 가져올까? 아니요. 다 심심해서 이거만 먹어도 돼요. 다 싱거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입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왜 쳐다봐? 이렇게 드셔야, 왜 쳐다봐? 이렇게 드셔야 돼요. 걱정 마라. 국물 물 테니까. 오늘부터 자네와 딱 간 날까지 내 국물. 내 국기를 작정을 했어. 온다고 그냥 미리 다 땡겨서 드신 거죠? 일주일치. 겁이 나가지고 미리 다 땡겨 먹었던 그럼. 어쩌러? 어쩌러? 어머니 힘들어 보이신다는데? 아니, 무게를 잡고 다니까. 아,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어우, 시원하다. 내가 좀 병이 났나? 왜요? 어서서로 추워. 옷을 긴 옷 입으세요. 뭐 긴 옷 입고 추워요? 셔츠 하나 옷들 그냥 걸치세요. 네. 아 저거 틀어놔서 선선한가? 그렇게도 하고. 저 독고 노인 병 나면 큰일인데. 하면 9시에 그저께. 혼자서 이러고 문을 다 잠그고. 네. 앉아있는데. 아, 이게 혼자 사는 사람 좀 불쌍하기는 좀 불쌍해. 왜요? 그, 저기, 아무 바짝 소리도 없이 여기서 여기 텔레비를 보고 앉았는데, 네. 와서 땡통땡통 하는 거야. 네. 우리 집 가족일 것 같으면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죠. 네. 연락이 있고, 이게 땡통땡통을 해도 할 텐데, 이상하다, 이 밤 중에. 가만히 있었지,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지. 내다보면 되잖아, 이렇게 저기 있고. 구멍으로. 그것도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다니까 9시인데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갔지 네. 텔레비도 쫙
깔끔하게 하고 불도 끄고 저 스탠드 막 켜고 이러고 앉았었어. 네. 한참 하면서 소리가 안 나길래 나가.